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네, 지금 사실 다양한 신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100% 신자신가요? 네. 잘 모르겠나? 그래서 일단 뭐 문화마당이라는 강사님께서 조금 이제 직접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큰 자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그림에 숨겨진 하느님 책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는데 특히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적인 우리 교회 미술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에 생겨진 하느님 제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벼울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이 안에서 하느님을 특히나 또 숨겨진 것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제 그림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아 저 안에 예수님이 저 안에 또 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에 숨겨진 그 하느님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된 그 이유는 제가 인천 교구 신자인데 저희 주보에 매주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제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지금 나온 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이제 저희가 가해죠. 지금 가해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3년째 이제 글을 지금도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주 이 그림을 가지고 글을 쓰려니까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미천이 떨어지더라고요. 3년째 쓰다 보니까는 미천이 떨어지고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더더욱 안 되고 묵상을 안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또 바로 출판사로 이제 2년 돼서 이제 멋지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가 쓴 글보다 너무 근사하게 책이 이렇게 출간되고 이제 반갑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되었는데 아마 그 제 이야기를 뭐 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사실 그림은 저하고 굉장히 뭐랄까 친숙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워낙에 그림을 좋아했었어요. 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면은 왜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항상 하면 그림이었어요. 미술부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친숙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그런 기회에 저희 교부에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공사 가운데 청소년 주보에 이제 매주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뭐 특별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미사 빠지지 않고 교리 이제 받고 이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린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점이면 장점 또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겠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좀 뭔가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론에 대한 미술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내가 좀 이 그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친구와 또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심화하게 되고 이런 기회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정말 그 하느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림 속에서 물론 이제 그림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명화라는 부분, 성화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 안에 나도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고 묵상하고 쓰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로 해서 미술사를 이제 접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저희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길면 길지만은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짧은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거기는 걸음 걸을 때마다 교회 미술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한 100m 정도의 이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기숙사에서 이렇게 막 있다 보면은 오늘은 어느 성당 갈까?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 다 100년, 200년이 넘은 성당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또 이제 느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그냥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꾸 제 얘기가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저는 그림을 그때 물론 이제 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가긴 했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것도 접해보고 막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데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주변이 늘상 교회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것이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아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제 교회에 그런 데 가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공간 안에서 좀 더 신앙적인 영향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로 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늘상 강의를 할 때마다 성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쓴 문구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무한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물론 성무한의 기도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이제 보시겠지만은 하느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이지 순 없겠죠.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면에서 무엇인가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숨을 셀 수는 없지만은 또 많은 화가들 또 여러분 내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무한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제 그림들을 이제 지금 2시간 후면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의 서문에도 제가 이제 제시한 부분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색깔
색깔이 좋아서 이 형상이 아름다워서 또 여기 등장 인물이 마치 뭐 내 남편 같이 생겨서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아이가 내 아이 같이 생겨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수르바타란이라는 베라스케스라는 이제 인물의 그 17세기 작품이에요. 굉장히 머나먼 이제 세기이긴 한데 딱 제 눈에 들어왔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에서 그 눈동자에서 서로 뭔가 이제 경합된다라는, 소통된다라는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녀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영신수령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항상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이제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지 장소에서 내가 그 등장 인물로서의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을 이렇게 갖추어야지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가들도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어떤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나라고 제시를 했는데 물론 좀 우리라는 내가 이 그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듯이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대각선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엇인가 나한테 딱 와닿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 강요도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옷 색깔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지금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각자 다르실 거예요. 어떤 것이 나는 마음에 든다. 혹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보실 수 있어요? 아무나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 또 그 어떤 예수님의 눈빛 말고 또 기도하는 아이요. 그래서 다 각자 달라요. 아니면 이 천사의 손가락이 눈에 띄었을 수 있어요. 이 천사의 이 손가락은 어디를 제시하고 있으며 천사의 눈은 어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들이 들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여러 상징물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냐, 서있냐, 엎드려있냐, 누워있냐 이런 어떤 이 동작들이 다 하나의 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싫은 사람 보면은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얼굴이 인상이 인상이거나 뭐지 그런 어떤 표정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제시하는 것처럼 이 제 그림 안에서도 이 동작이라는 부분은 바로 그 말씀의 그런 하나의 시각화라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제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림이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나는 저 그림 안에서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동작을 저 상황에서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그림 보시는 게 좀 더 이제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까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물론 지금 제 그림에 숨겨진 하나님 책에는 없습니다. 이 이제 작품은 없는데 이 작가의 작품들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까라바조라는 이제 화가의 작품인데 저는 지금도 미사와 시간에는 이 그림이 제대에 비해서 그려집니다. 즉 무덤으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인데 이 까라바조라는 이 화가 자체는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명암법이라는 밝고 어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명하게 해서 이 주제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극대화시킨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 작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무덤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드의 이제 모습 아주 건장한 그런 모습이고 무겁게 이제 예수님을 옮기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림의 내용을 떠나서 이 지금 세 여인들 마리아의 동작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마리아의 동작을 보시면은 세 명의 마리아의 동작은 각기 달라요. 즉 슬픔의 정도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는 왼쪽에 이제 양팔을 하늘로 치켜든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고개를 숙인 채 이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양팔을 펼쳐 예수님의 이제 고통을 끌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팔을 벌렸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호응한다, 호용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모습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동작, 슬픔의 장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옮겨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동작을 취할지 중에서 없을 수도 있죠. 사실 뭐 엎드려서 뭐 울부짖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을 취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예수님에 대한 슬픔에 대한 감정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 제가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금 카라바조라는 화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그런 어떤 그 지적인 그런 어떤 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는 아주 잘 자란 식물이 지금 싱싱한 식물이 그려져 있죠. 반면에 이 오른쪽에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두운 속에서 이제 펼쳐져 있어서 아주 시든 식물이 그려져 있어요. 즉 죽음에서 무덤으로 가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이렇게 이제 그 카라바조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층 늘어진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성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초석임을 암시하는 그런 석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미사 드릴 때 제대로 상상하시면은 쉽게 이 그림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얀 포는 제대포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실제로 성체의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것이 성체 성사와 관련된 그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사실적인 그런 묘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세 명의 이제 모습을 보면 이 동작 자체는 새롭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그렸던 이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동작들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프란체스카라는 이제 화가의 자기의 어머니 성모님의 모습인데 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라는 이러한 그런 어떤 측면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성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4세기의 이제 작품이에요. 이 지하 무덤 카타콤베 안에 이제 그려진 벽화인데 보시면은 양쪽 팔을 이렇게 이제 양팔이 되시죠. 우리가 흔히 오랑대, 오랑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눈 보면은 치켜 올리고 있죠.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기원하는 자, 뭐 기도하는 자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슬픔을 극대화시켜서 양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무엇인가 기원하는 자의 그런 어떤 형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얼굴을 조금 조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하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보다가 했는데 어떤 신부님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성제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이제 석판은 바로 이제 제대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매일 미사, 이제 요즘 미사를 지를 때 예수님의 성체 자체를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은 보다 절실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들었던 이 생명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구부린 몸의 동작 자체는 단순한 그런 이 당시 17세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운동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러한 운동감이나 리듬감 이러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미사에서 성찬의 절의 중에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읽으니까 어떠세요? 아니, 맨날 이제 신부님께서 아주 저톤으로 해서 이렇게 묵직하게 되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때 그 이후에 성체를 들어 올린 후 이제 몸을 앞으로 굽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상태가 이 그림과 연관되는 그러한 부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흰색 제단에 덮인 제단과 같은 석판 위에 예수님 몸을 이렇게 성체로 보고 몸을 굽히고 다시 맨 위에 이 마리아 막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올 양손을 이제 올린 것은 바로 성체 거향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길게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성화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 작품을 공부할 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공부하기 2년 차에 이 카라바조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텍스트를 이거를 이제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냥 카라바조 가지고 있는 미술 세계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무덤으로 옮겨지는구나 이 무겁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슬퍼하는 묘사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안에 숨겨진 이 성체성사에까지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좀 더 이제 새롭게 그림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깊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계기를 가진 이제 그림이기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 책을 보시면서 물론 거의 50개가량의 그림책이죠. 그림이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쏙 와닿는 그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그런 어떤 그 이유가 다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하는 선호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보는데 분명 이제 이 안에서는 또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면 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나 성모님, 뭐 성인 인물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표현은 단지 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아이콘, 에이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콘 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콘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콘 하면 동방교회의 어떤 그 하나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콘, 아이콘 하면은 모든 종류의 상을 그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라틴어의 이마고, 이제 영어의 이제 이미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그리스도교 이제 회화의 이제 모습은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로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이야기 그림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세만 해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이런 어떤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이미지라는 것은 일종의 추상화 그런 어떤 개념인데, 점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그림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이야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화에 대한 해설들은 상당히 많이 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존에 이제 뭐 서점에 가면은 워낙 많은 책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 역시 이 지금 그림에 숨겨진 그림 하느님의 이제 책을 내기 전에 물론 미술사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화공 유사하게 이런 책들을 쓰긴 했지만은, 이 책과는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그림을 먼저 보고서 그것을 해설하는 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묵상에 맞는 것을 그림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차별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뭐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림 분석이라든지 설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흡수할 수 있고 말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이제 이 지금 책에 하나의 이제 구성이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야기 그림들의 이제 형식인데, 성서나 역사적인 신화적인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림의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지나갈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습은 언제 처음 그려졌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아시나? 예, 모르시죠? 아시면은 제가 좀 쑥스럽죠.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성당에 가면은 제가 이제 사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인가 2학년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동네에 가까운 종교 있는 데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동네에 이제 친구들 따라서 오늘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성당이었어요. 마음에 들고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상이라고 준 거는 저한테 준 거는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머리가 길고 굽슬굽슬한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접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데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이미지가 있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거의 6세기 전에. 근데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졌어요. 근데 우리가 접해본 것은 그 이제 블링블링한 그 이제 좀 큰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아주 서구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었더라고요. 이미 3세기, 2~3세기에 지하 이제 공동묘지 카타콤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강좌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그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재현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상이라는 것은 항상 또 교리적인 문제, 우상 숭배라는 문제로 많이 폐허되고 많이 또 소멸되고 불타 없어지고 이런 어떤 계기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나 또 이제 마리아의 이제 형상 자체는 상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교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 신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리적인 것들. 즉 교회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신수련법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신자들의 어떤 기도를 돕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감성의 신비라든지 성인들의 교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의 말씀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교리적인 것 중요한데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좀 더 우리의 세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우리 머릿속에 일어난 이미지를 띄워내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격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미지들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세 때 여러분들 물론 지금 거의 문맹률은 없지만은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즉 그림을 보고 그 교리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목적, 신자들의 어떤 기도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목적에서 이미지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이제 이 책에 대한데 책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화재에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임의적으로 각 장마다 이렇게 좀 작품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보이려고 합니다. 일반적이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쉬는 시간에 보시다가 이 그림이 더 좋은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내용 자체들은 가해의 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려면은 가해는 2014년도 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거랑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약간 이제 구성은 여러분 조금 이제 바꾸긴 바꿨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 다 보시고자 한다면은 그걸 이제 찾아서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림을 보시고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요. 히에로니무스의 보스라는 이제 작가인데 사실 이 작품에 책에는 요 그림만 나갔는데 원래 원판은 지금 이제 세폭 재단화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이제 그 폭으로 되어 있어서 전례가 있을 때는 펼쳐놨다가 전례가 없을 때 닫혀놓는 그런 어떤 그 재단화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보시면은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신 여기 이제 미켈이나 수녀님께서 별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별을 잘라버렸었거든요. 근데 왜 별이 없냐, 별은. 그래서 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방에 이렇게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아름다운 별이 이제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이후에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보스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기록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상상력이 풍부한 화가 그렇죠.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 16세기 15세기 후반부에 이제 화가로서 마치 지금 우리 이제 현대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처럼 기괴한 어떤 이 형상들도 많이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맛은 조금 덜 하긴 한데, 보시면은, 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동방박사 세 명이 이렇게 경배를 하러 오는데,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나이층이라든지 뭐 대륙의 어떤 색이 다 달리 표현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는 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인종의 색깔 자체도 아주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인데, 특별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좀 보이시나요? 네. 사실 숨은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장 나이 든 동방박사가 왕관을 내려놓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금장식으로 된 것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바닥에 깔려있는 게? 예? 예, 두꺼비죠. 책을 읽으셨네요. 두꺼비가 깔려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그림에서 여태까지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작품을 보면서 두꺼비가 깔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꺼비가 지금 깔려있고, 그 위에는 바로 이제 이삭의 희생 장면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이제 희생 그 장면은. 두꺼비는 사실상 상징적으로 굉장히 어둠 속에 이제 악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악마가 이제 바닥에 깔렸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악의 무리를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은 조금 이제 흐릿하긴 한데, 여기에 클리커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체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있고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할 때 페리콘은 상당히 많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페리콘이라는 새 자체는 자신의 그 아이, 아기 이제 새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죠. 자기가 죽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낳게 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페리커는 상당히 많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 경배를 하는데 벌써 죽음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거라는 그런 어떤 예시된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화에서는 단 한 가지의 그런 어떤 이 주제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미래라든지 그 과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이제 동방박사의 탄생이 아닌, 동방박사의 경배가 아닌,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 안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도상학이라는 이제 그 학문에서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성모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연상케 하는 필터의 그런 현상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필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필터는 죽음을 상징하게 되죠. 그 다음에 희생 장물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이 부분들은 죽음과 연관된 부분이고,
또 이제 그 한 예로 이 뒤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뒤로라는 작가를 보시면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장면에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은 유골함이에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유골함입니다. 유골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신을 담는 이 함인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 황금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맹큰 가지려고 막 이렇게 끌어 안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희생을 이미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의미도 이제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성모님께서 앉아 있는 이 모습 자체는 겸손의 성모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성모님께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의 그런 어떤 필다상까지 함께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화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활할 때 페리컨이 함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페리컨이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당신의 희생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어떤 의미의 작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들은 다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뿐만 아니라 성화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씩 이제 지시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세리자 요한인데, 이 광야의 세리자 요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세리자 요한의 모습처럼. 왜 이러고 있지? 제가 알고 있는 세리자 요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 너무 긴 시간 이제 설교를 하고 힘겹게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헐벗은 모습이라든지 아주 정갈한 모습이 아닌 그런 세리자 요한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헤렌드라는 이제 그 작가자체 아주 정교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한참을 넉넉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제 세례자 요한과 함께. 그리고 제가 처음 접했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그만 화보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보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 또 이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어린 양이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떼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광야의 세리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림들과는 조금 이제 달리 광야라는 이 측면에서보다는 굉장히 초록이 이제 열심히 풍기는 좀 더 이제 싱싱한 좀 더 이제 생동감 있는 이런 어떤 이 초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자 요한의 전형적인 모습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랜 생활의 이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길게 들고 있는 이러한 조금 이제 잘생기지는 않았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세리자 요한의 모습이 일반적인 성경과 이제 흡사한 내용의 이제 그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이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인데 이 헤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이거는 뭐 제 견해이지만은 이 그림 보면서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나라면 이 광야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만은 이 옆에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어린 양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기나가 이제 이 시선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넷상 이렇게 이제 신발을 신지 않은 즉
어느새 성화에서 이야기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편안하지 않은 어떤 거칠은 그런 세계를 걸어간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고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 발 밑에 나아있는 이 식물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엉겅퀴라든지 맨발톱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꽃과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동물학자도 돼야 되고 식물학자도 돼야 되고 정말 각양각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박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면서 이게 엉겅퀴인지 메발톱인지 저는 이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식물을 되게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구나 그러면 식물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동물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은 뭐 필수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실 때 정말 수능 그림 찾듯이 보시게 되면은 바로 말씀과 그림이 이제 연결이 되고 교리적인 것들도 또 신학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림에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발 아래 아마 지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의 눈동자는 이 식물로 가 있죠. 즉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수도복의 이제 무거운 망토 자체는 이 어깨의 무거움 자체는 이 세례자 요한의 그런 어떤 중압감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이 화가의 이제 시각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항상 어린 양에 대한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이제 희생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점잖죠.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만은 전형적인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보면은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난 작아야 된다는 글귀가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 엄지손가락은 바로 희생양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그림에 세례자 요한들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할머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의 빛인데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물꼬리가 밖에 나 있지 않는 그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의 문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내가 문을 열어야만이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열어줘야만이 예수님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복음에 제시하고 있는데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지난 저녁인지 한밤중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을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항상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가능한 이런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아하게 왕중왕이라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만은 정작 문을 열어줘야 될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각자의 이제 그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시간을 마련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시고서